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취 꿀팁을 알려드리는 박 과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집을 산 건 아니고요. 월세 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처음 시작하니까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꿀팁을 가지고 왔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 우선 가볍게 뭐 첫 번째로 인터넷 설치할 때 내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와 결합을 하면 할인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설치할 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인터넷을 설치해 주시는 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건물에 인터넷 설치해 주시는 분,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그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실이나 이 부분을 확인하면 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선 집 안에서 꼭 휴대폰을 들고 다닐 것. 왜일까요? 찾아보니까 이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아요. 문 잠기는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누가 밖에 있으면 뭐 안심하고 가도 되지만 아무도 안 오잖아요. 누가 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잠기는 사고를 예방해서 휴대폰은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팁! 우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식재료 사지 마세요. 우선 저도 처음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장을 가서 갔거든요. 된장찌개 해먹으려고 이제 뭐 된장찌개 들어간 거 두부, 호박, 뭐 마늘 5만원어치 샀는데 한번 해먹고 다 버립니다. 다 썩어서. 양념장도 이제 말씀드린 뭐 소금, 간장, 식초, 식용유, 쌈장, 고추장 이 정도만 사다 놓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진짜 요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살면 맨날 밥을 해먹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라고 설득하시겠어요? 저희 오늘 직원분 여기 방청객으로 오셨는데 자취 7년차 이분도 요리 안 하세요. 집에서 먹으면 설거지해야죠, 치워야죠. 일회용품도 사용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게 좀 더 환경을 지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저도 월세살이거든요. 그럼 저희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임차인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불안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진짜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집에 가전제품 좋은 거 쓰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제품들을 10대 가전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고장이 나서 공식 AS점에서 수리를 했을 경우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가 가장 좀 꿀팁인 것 같아요. 화재보험을 쓰면 뭐 전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재보험 안에 그 담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보험사에 좀 더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담보 이름이 뭐예요? 화재배상 책임담보입니다. 그리고 임시거주비라고 해가지고 혹시나 불이 나서 내가 여기 거주를 못했을 때 뭐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1일당 10만원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영업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영업하다가 혹시라도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 거기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자녀가 다른 집에 가서 놀다가 TV를 망가뜨렸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또 한꺼번에 현금으로 보상을 합니까? 그럼 1억 한도 내에서 내 자녀가 다른 집에 가서 어떠한 손해를 보게 했다라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셨나요? 가입했죠. 10,000원? 10,000원이면 가입되니까요, 임차인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준비한다라고, 예방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재보험을 또 가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편에서 화재보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1인 가구 너무 많죠. 저처럼 자취생들 이제 모르는 것도 많고 점점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는지 몇 가지 정도 도움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이상 오늘은 자취 꿀팁을 알려드린 박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화장실은 미닫이에요. 사실 우리 집은 화장실 문이 잠길 일이 없어요. 반전이네. 반전이죠.